끼임새만 보이면 코스트를 들이대자 라는 파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를 쓰는 이유는 돌발 상황을 줄이는데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를 쓰게 되죠.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스트 키워드를 붙이면 해당 그 객체를 변경시킬 수 없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죠. 이 코스트를 사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샵 디파인으로 문자열을 가리키도록 샵 디파인 이렇게 정의를 해줬는데 이샵 디파인을 대체할 방법은 캐릭터 포인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 스트링을 사용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도 콘스트를 사용해서 상수화를 시킬 수 있다. 그리고 포인트 자체를 콘스트로 상수화를 시킬 수가 있는데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왼쪽 부분에 콘스트를 붙여서 데이터를 상수화하는 방법, 그리고 포인트의 오른쪽 부분에 콘스트를 붙여서 포인터를 상수화하는 방법, 즉 가리키는 거를 상수화하는 방법이 되고, 포인터에 대한 부분 이두 부분에 콘스트를 할 수가 있다, 상수화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넘어가서 여기 보면 오버로딩으로 콘스트를 이용을 해서 오버로딩을 해줬는데 이게 오퍼레이터 함수입니다. 오퍼레이터 함수인데 여기 보면은 이 내부적으로 기능은 똑같죠. 똑같은데 지금 이거에 다른 거는 리턴하는 타입이 콘스트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 그리고 멤버 함수가 콘스트이고 아니고 그 차이죠. 그러니까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객체를 상수화시키면은 실행이 되는 거고, 아래 거 같은 경우에는 상수화 객체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 객체를 만들면 아랫게 실행이 되겠죠. 이렇게 오버로딩을 하면은 두 개에 대한 이 내부적 코드는 같기 때문에 코드 중복이 일어나죠. 단순히 기능은 똑같은데 다른 거는 요 콘스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래에 나와 있는데 콘스트가 붙지 않은 일반 멤버 함수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콘스트 멤버 함수를 호출해서 코드 중복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스태틱 캐스트를 붙여서 자신의 객체, 여기 디스 포인트 있죠? 자신의 객체를 스태틱 캐스트로 해서 콘스트형으로 바꿉니다. 즉 현재 디스 포인트 이게 지금 멤버 함수가 실행된다는 거는 이 객체가 상수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static cast로 const로 타입을 변경을 시켜서 상수화로 만든 다음에 이 멤버 함수를 호출시킵니다. 호출을 시키면은 여기에 리턴되는 값이 const chair, 캐릭터. const 캐릭터의 레퍼런스 타입이죠. 그래서 이게 리턴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 멤버 함수가 콘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콘스트의 타입을 없애줘야 되죠. 그 타입, 콘스트의 타입을 없애주는 게이 콘스트 캐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캐릭터형 레퍼런스 타입으로 변형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코드의 중복을 피할 수가 있다.
실로 여기서는 뭐 콘스트 캐스트, 그 다음에 뭐 스테디 캐스트, 그 다음에 콘스트 캐스트라는 두 개에 대한 걸 사용을 했는데, 이거 위에 그냥 뭐 타입 캐스팅을 이용을 해서 해도 되죠. C 언어에서 사용하는. 근데 이제 C 언어에 사용하는 그냥 보통의 타입 캐스팅을 사용하면 안전성에 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C++에서 사용되는 스테디 캐스트하고 콘스트 캐스트를 사용을 한 겁니다. 다음으로 멤버 함수의 상수와 의미를 볼 텐데, 상수와 의미에는 물리적 상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논리적 상수성이 있습니다. 물리적 상수성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멤버 함수의 오른쪽에 콘스트를 붙여서, 이 자체적으로 값을 변경되지 않도록, 그걸 검사해 주는 게 이제 컴파일러에게 맡겨주는, 그런 게 이제 물리적 상수성이 되겠고, 논리적 상수성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거 내부에서 멤버 함수가 콘스트를 붙여서 이 내부의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해줬는데, 이제 뮤터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뮤터블 키워드를 이용해서, 즉, 구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상수와 개념이 아니지만 외부에서 이 객체를 갖다 쓸 경우에는 상수와의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 그게 이제 논리적 상수성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쓸 경우에 논리적으로 상수성의 의미가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구현이 된 거는 상수적으로 구현이 되지 않았다. 이게 이제 논리적 상수성이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여기에서 피지컬이라는 물리적 상수성을 사용을 하는 클래스를 객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객체를 콘스트로 만들었죠. 콘스트로 만들었으면 이 객체 내부에 있는 모든 함수가 콘스트 멤버 함수로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은 이 피지컬 자체의 오퍼레이터 키워드를 이용해서 H라는 그런 문자를 하나 대입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에러가 나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이 객체를 상수화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값을 변경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 이거를 이 멤버 함수, 이 클래스를 보면은 아까 전에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실행이 되면 이 콘스트가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멤버 함수 콘스트죠. 그래서 이게 실행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리턴되는 그런 타입을 보면은 캐릭터 레퍼런스 타입입니다. 즉, 상수형 객체를 만들 경우에 멤버 함수가 호출되는 거는 이 내부에서만 값이 변경되지만 않으면 그냥 모든 게다 OK라는 말입니다. 검증이 통과되는 거고, 얘가 리턴이 뭐 어떤 타입을 리턴 하든 간에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상수형 객체를 만든 이유는 이걸 상수성을 이용을 해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건데, 이렇게 값이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거에 대한 리턴 타입이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래서 여기 앞에다 뭐 const 캐릭터의 레퍼런스 타입으로 리턴 시키면 아무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const를 붙이지 않으면은 모순이 발생될 수가 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